코 성형을 하신 분들 그리고 코 성형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코 바로 성형한 티가 팍팍 나는 11자 분필코일 텐데요. 오늘은 분필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요새 학생들이 분필을 안 하?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준입니다. 분필코는 코 성형한 다음에 그 삽입한 보형물이 피부에 비쳐 보여서 코에 분필을 삽입하듯이 부자연스럽게 성형한 티가 팍팍 나는 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술했을 때 이제 그 자기 코에 맞는 보형물이 아니라서 옛날에는 그냥 콧대만 높이면 예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간 높이 개선 위주로만 해서 콧대 보형물을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이제 L자 보형물 넣은 경우에 얼굴에 맞지 않게 이제 실리콘만 이렇게 넣어져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분필코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콧대 넓이에 비해서 너무 좁은 보형물을 넣거나 너무 넓은 보형물을 넣었을 때도 그 윤곽이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면서 피부에 비쳐 보이면서 그 뭔가가 이물질인 느낌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분필코라고 보일 수 있고 코 수술을 했는데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실리콘이 다 윤곽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분필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 보형물이 이 콧대에서 약간 빗겨져가지고 뭔가 이물질이 여기에 이상하게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높이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되게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분필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필코가 생기셔서 병원에 오셔서 재수술을 하게 될 때 이제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첫 수술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필코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리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캡슐들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코 구조물을 수술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콧대 넓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이즈에 맞는 보형물을 삽입을 해야 되고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수술 방법을 계획해서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분필코에 대한 소문을 모아봤습니다. 분필코를 그냥 두게 되면 피부 조직이 압박을 받아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심해지면은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보형물 돌출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필코가 있다면 코 재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간혹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붓기 때문에 코 성형 티가 난다고 이게 분필코가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는 분필코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충분한 시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분필코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처음에 어떻게 수술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생기면 당연히 피부도 얇아지고 수분도 줄어들고 지방도 줄어들어서 피부는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적당한 높이의 보형물이 들어있으면 비침이 심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좀 욕심내서 높이셨으면 비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피부 두께도 모두가 다르고 지금 넣어져 있는 보형물의 높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가 분필코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하게 수술 안전하게 하셨으면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리콘이 비치는 건 피부가 얇아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다 지방이식으로만 채우게 되면 그 지방이식이 입자가 다 피부에 비쳐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방이식은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이 재흡수되는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리콘 비침으로 인한 거를 지방이식으로만 해결하기보다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만약에 높으면 낮추고요. 그리고 피부가 많이 얇아져 있으면 근막이라든지 진피 같은 걸로 덧대는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진피로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걸 권해드리지 지방이식으로만 간단하게 해결하게 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부분적으로 살짝 비쳐 보인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방이식으로 살짝 교정하는 거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이식으로만 그걸 해결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시기 전부터 혹은 수술하시고 나서 본인 코가 분필코가 될까봐 걱정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분필코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담해서 수술할 때 본인 코의 포, 높이, 코끝 높이, 피부 두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성공적인 수술 혹은 재수술 받기를 바라겠습니다.